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참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그런 간절함과 아우성을 수용할 그런 의지나 의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는데, 이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한 부분,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사의 댓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대개 보통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정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민심이 폭발한 수준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선관위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민심이 폭발하고 아우성이 빗발치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라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에 따라 가지고 다 먼 산을 쳐다보고 강 건너 불을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일면에 이 보니까 예, 오른쪽 하단에 사상 초유의 선거관리위원회 투톱 공백, 여당 총공신은 노태학 흰백인가. 기자가 참 뺐다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여당의 총공세가 노태학 흰백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좀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네, 이거는 뭐 노태학 씨가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인 거죠. 자기 휘하에 장관급 사무총장과 차관급 사무차장이 불법적인 일을 해가지고 물러나게 됐는데, 당연히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대법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 노태학의 힘빼기,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를 쓰는 젊은 기자도 참 제가 볼 땐 대책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외부 조사를 받아야 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밑에 부하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들 사퇴를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했는데 무슨 낯으로 이런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냥 그 자리에 있겠다고 발붕을 칩니까? 속구리 파문이 터졌을 때 김시한 씨가 물러나더라도 노정희 씨가 끝까지 이런 버텼지 않습니까? 노정희 씨가 버텨가지고 내부에 승진을 해가지고 박찬진 씨가 여러분들 사무총장이 됐지만 똑같은 짓을 또 반복했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도 뭐가 일어났습니까? 사전투표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이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관위 내부에 핵심 뭔가 이 일종의 개파 조직 비슷한 게 저는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선거를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2022년도 선거뿐만 아니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천창수 후보의 35% 조작값을 적용한 걸 보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소위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떤 집단들인지를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35%는 완전히 뭡니까?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그냥 바보 천치 취급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조작값입니다. 이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양반이 박찬진이라는 사람이죠. 1963년생 광주 광역시 북구 출신,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83학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586세대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했는데 이 뭐 자녀 특혜 때문에 나갈 정도 그런 사안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 문제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종시는 간단합니다. 선거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후보가 3명이 출마한 것이 아니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2명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득표수를 옮긴 것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힘당의 최민호 후보는 관외 사전 투표자 수, 투표자 수의 5.2%를 빼앗겼습니다. 감소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5.2%, 이춘희 후보와 함께 그대로 옮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세종시장 선거에서 소위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득표수를 몇 표나 이동시켰느냐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참관 투표자 수의 합입니다. 10.4%. 100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했으면 10.4표 정도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빼앗은 표만큼을 더해줬기 때문에 착하게 뭡니까? 좌우에 일치되는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기 때문에 한쪽에 관외 사전투표를 빼앗아가지고 낮추고 한쪽에 관외 사전투표를 더해줘가지고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을 높이는 이런 조작을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세종시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도 그대로 나옵니다. 몇 표입니까? -4.2% +4.2%입니다. 국힘당의 최민호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2%를 빼앗겨가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같은 득표수만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충양 후보가 옮긴 겁니다. 득표수를 증감시킨 총규모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몇 프로입니까? 8.4%만큼 100장 가운데 8장, 8.2장, 4장만큼을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좌우대칭, 좌우의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범죄를 직시하고 해결할 의지가 한국 사회가 지금 없는 겁니다.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는 문정권 하에 치러진 공직선거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물론 한 달 만이니까 정신을 못 차린 사이에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은 집권한데 한 달 만에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충 숫자를 보게 되면 조작값 5%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를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 최민호 후보한테서 최민호 후보가 예, 후보한테서 조작값 5% 정도 적용했을 것 같아요. 사전투표 100장당 5장을 넘기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들은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예, 투톱 공백 위기의 선관위 이런 기사가 딱 났을 때 여러분들 하단을 보게 된 민심을 그냥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사전투표 조작을. 예, 이보지 T님은 현 시점 대한민국의 최대의 급선무는 여론조작 선거조작 척결입니다. 그 배후에는 중앙선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55개 가운데서 그냥 상단에 있는 두 개를 그냥 뗐지 제가 임의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T님이. 대한민국 최대의 급선무는 여론조작 선거조작 척결입니다. 그 배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 생각입니다. 선관위 개혁 없이는 총선 승리 없습니다. 반드시 개혁하세요. 천하에 몹쓸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요구를 하게 되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정말 참 사람들 문제입니다.
H님은 스스로 사퇴가 아니라 해고를 해야 되죠. 법적 책임도 묻고 사퇴하면 연금 받지 않나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22명이 찬성한 겁니다. W님은 썩어빠진 세계에서 유일한 소꾸리 조작 선관위 전부 물갈이해야 됩니다. 선관위도 감사 대상에 넣어야 됩니다. S님은 4.15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180 도둑질이 이 지경이 만든 겁니다. G님은 4.15 총선 부정선거 이제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덮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닙니다. 모든 데서 이런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러면 다 예, 21, 22, 19 이게 민심인 겁니다.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저항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해달라 뭐 이런 거 요구하기 전에 반듯하게 삽시다. 정도를 걸읍시다. 정도를 걷지 않고 반듯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비용 치릅니다. 그 비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치르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데 국민들이 치르는 겁니다. 더 큰 비용을. 사안이 이렇게 위중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55개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2개 그다음 중간에 있는 것을 하나도 이러면 더하지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전 국민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직선거 문제가 갖고 있는 문제 본질을 파헤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1월부터 시작돼서 지난 4월까지 모두 4권이 나왔습니다. 총론이 1권이고 2, 3권이 대통령 선거를 다루고 있고 4권이 여러분들 4.15 총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5월 30일 내일 모레죠. 2022년 지방선거를 다루는 책이 도둑놈들 5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지킵시다. 네. 나라를 지키는데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우리 애들이 치를 벌써 이런 서울대 이공대에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이공대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이 41%가 넘어선 거 아닙니까? 특정 노동단체가 이런 장악한 선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다 여러분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 2020년 다. 이번에 이런 2023년 울산 교육감 선거는 35% 조작값이 100장 가운데 35장 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아이들한테 시험을 없애고 수능 난이도를 낮추고 학업 부담을 줄여줘가 그 결과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서울대 공대나 자연계에 입학한 여러분들 신입생 가운데 41.6%가 수학 실력 부족 때문에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책입니다. 이 문제가 선거의 이런 붕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못 깨우치면은 그냥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고 눈에 밟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